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저예요. 저는 지금 사실 요일이 월요일인데 시간은 10시 30분 정도 되고, 원래 오늘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가 녹음 가기 싫더라고요. 크크크.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학교를 그냥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뺀 다음에 롯데월드를 갈 거예요. 사실 오늘 좀 많이 이쁘게 하고 가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좀 뭐가 편하게 놀고 싶은 느낌? 아무리 롯데월드여도 그냥 편하게 아는 언니랑 만나서 놀고 싶어서. 네, 하지만 그만큼 재밌게 놀아볼게요. 사실 원래는 그 점프수트 같은 옷을 입고 싶어 했는데 입으니까 뭔가 약간 처음에 입었던 그 이쁜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그땐 좀 더 말랐어서 옷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쪘으니까 그냥 찐 대로 옷을 바꿔 입어야겠다 해서 편한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지금 버스가 언제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딴딴따단따단.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옷을 하나 챙겨왔고, 이따는 놀 때 이제 좀 더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락커 같은 데 맡겨놓고 다니려고요. 예! 재밌겠죠? 옷은 진짜 그냥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버스 타면은 비겠습니다. 빠요. 지금 미금에서 내렸고 지하철을 타러 갈 거예요. 이렇게 대박, 맛있겠다. 하지만 나는 바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가겠습니다. 왜냐면 늦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핸드폰을 빌려야 돼요. 아닌가? 강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아마 메이비 이쪽으로 가는 걸 거예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이렇게 카메라에서 웃기게 나온다. 그쵸? 가방도 뺐어요. 오늘 짐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빨리 지하철을 타러 갈게요. 녹화 시작. 안녕. 하이. 언니 말투. Hello. Nice to meet you too. 자이언트 스윙 타? 네. 정말? 언니는요? 그 무서워. 스윙은 무서워. 스윙. 드롭은요? 아, 그건 못 타. 아. 근데 무서운데 탈 수 있지 않아요? 무서운데 탈 수 있어요. 그러면 타요. 저는 드롭은 진짜 못하겠어요. 나 저번에 서지민이랑 한번 왔을 때 네. 탔거든? 네. 걔가 태워가지고 네. 한 10기절을 한 3초 심장이 그냥 뚝. 저 안 타봤는데 그냥 별로 타고 싶지 않은 친구? 그쵸. 네, 자랑 부탁드려요. 네, 뿌리고 밤입니다.
이 조그마한 게? 5,700원. 콜라가 반이겠죠? 라? 진짜?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하지만 맛있으니 그게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없어용. 락커를 찾읍시다. 둥치둥치둥치. 어딨죠? 와우. 저기 있다. 맞나요? 어? 오잉또잉? 이게 맞나? 엥? 아, 맞아요? 지금 콜팝을 후딱후딱 먹고 바이킹을 타러 왔어요. 이거 콜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진짜로? 이러다 콜팝 막 뒤로 나오면은. 앞으로 나오는 거. 근데 에버랜드 바이킹 하나는 없는 거. 에버랜드는 크니까 약간 뭔가 뭐야지? 웅웅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휑휑휑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나는 롯데월드 놀이기 너무 좋아. 아 진짜요? 열정 열정 열정. 지금 바이킹을 타고 프렌치 레볼루션을 타러 왔어요. 그 뭐지? 어땠어요 바이킹? 오 심장 다리가 후들 다리가 후들후들. 원래 그 뭐지? 타면서 찍고 싶었는데 엄격하게 규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슬프다. 이 프렌치에 좀 아쉬운 점은 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타는 준비 시간. 아 타는 준비 시간. 근데 프렌치 진짜 빨리 끝나. 너무 슬퍼요. 반응을 못 해주겠습니다. 저 완전 프로 유튜버, 유노? 와우. 언니야, 찍어볼래요? 짠! 다시 만났어요. 지금 야외로 나와서 뭐 먼저 탈 거예요, 저희? 스핀? 네, 스핀을 탄다네요. 진짜 사람 없다.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없어요. 그치? 많아 보일지 몰라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 자, 할로윈 때 오잖아요. 진짜 야, 그땐 못 타? 이러고 있어요. 진짜 하나 타는 3시간. 저 너무 재밌는데. 자이로 스윙? 네. 저거 타가기. 아니 저거 약간 너무 무서워. 오잉? 사람들 밖에 많이 나와 있었나 봐요.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어요. 언니가 비둘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아주 갑자기 날라왔어. 갑자기 진짜 개웃겼잖아요. 저희 저거 탈래요? 나무 그네? 이거 먼저 타요. 사람 많다. 헬로. 지금 저희는 뭐 타고 왔어요? 자이로 스킵. 네, 그거 타고 지금 아틀란티스를 타러 왔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려나? 안 보이겠지? 이거 못 돌려?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끄고 돌려야 돼요. 이렇게. 알아서 카메라로 잘 찍을 거예요. 지금 갑니다. 저는 배는 안 고프고 배는 부르는데 트러스가 너무 고파 싶어요. 그래서 먹을 거예요. 되겠죠? 네. 차로 갈게요, 혼자서. 네. 찾아볼게요. 언니를 혼자 냅두고. 둠바비둠바비둠 따라따.
짜란. 추러스. 짱 맛있어. 와, 언니가 굉장히 양아치더라고요. 26만 원짜리를 지금.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팟이니까. 지금 아틀란티스 줄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리샷. 길어 보이죠? 안 보여요. 이렇게요. 기분이 어때요? 떨려요. 5 minutes later. 자, 지금 타고 나왔어요. 탈탈. 네, 영혼 탈탈, 멘탈 탈탈. 급발진 탈탈. 와, 급발진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 진짜 솔직히 마스크 벗었으면 엄청 길어졌어. 맞아요. 마스크 벗었어. 침 다 날라갔어요. 인정? 그게 뭐야, 혀도 같이. 아, 혀래. 입, 혀 깨물을걸요? 입이. 입 돌아가. 진짜 입 돌아가. 마스크가 약간 털려진 것 같아. 마스크가 참 좋아? 네. 스윙, 스윙, 스윙 마벨. 비둘기. 헤이. 나이스 투 미트 유. Where are you from? 아하! 오 마이 갓. 뭐가 짧지? 스윙! 가볼까요? 보일라나?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저거를 타려고 지금 거의 30분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더 넘나? 몇 시지? 지금 거의 3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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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눈을 떠보고 싶은데 못해. 그래서 언니가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야 다시 탈래? 다시 탈래 이런. 저 타봤어요 이거. 던지더라고. 타봤다고? 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아니 이거 무서워. 타봤어요? 저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세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하. 예? 네. 예쁘죠? 짜잔. 공차를 사서 지금 먹고 있어요. 진짜 전에 같이 공차 먹었을 때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무튼 지금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고 아직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쉬면서 뭘 할지 생각해볼게요. 우리는 정글로 갑니다. 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진심으로 내 뒤로.
지금 파라오의 분노라는 놀이 기구 타는 곳에 왔어요. 고달달. 대박. 미라클 피처스 세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베이트라인입니다. 와. 사자단 고대 이집트 보물의 발굴 수치로 전 세계가. 아 뭐야 여기 줄 또 있네. 오. 언니의 뒷모습. 대박. 저 진짜 밖에서 거의 지금 한 시간 대기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거의 이제 한 시간 동안. 지금 몇 시예요? 6시 50분. 6시 50분. 덜덜덜덜. 힘들다. 아, 오늘 이제 이것만 타고 바로 나가서 밥을 먹고 헤어지려고 해요. 왜냐면은 원래 좀 더 놀려고 했는데 아직 밥도 못 먹었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이제 나가서 밥을 먹고 하겠습니다. 짜잔! This is 떡볶이! Yeah, 저희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아무것도 못 먹진 않았는데 제대로 안 챙겨 먹었어요. 아무튼 맛있게 먹을게요. 냠냠! 먹을 때는 안 찍어요. 빠이! 지금 이제 미금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 가는 버스가 한 20분 뒤에 와가지고 그래서 미금역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시간을 때워볼게요. 지금 노래 듣고 있어요. Approximately 10 hours later. 지금 시각은 보시다시피 9시 43분이고 와, 오늘 좀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어요. 진짜 어쩌면 짧을 수도 있는데 조금 너무 오랜만에 만났던 언니라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거의 다 왔고 이제 조금만 걸어가기만 하면은 도착하는데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노느라 신경을 잘 못 썼어요, 카메라를.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영상 찍으러 간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너무너무 놀고 싶어서 약속을 잡고 갔던 거라서 네, 조금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는데 요즘 매일매일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서 요즘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되게 요즘은 행복하고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도 무슨 수업이 듣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는 기분이 드네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 오늘도 수고했고 여러분들도 꼭 언젠가는 괜찮아지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네, 응원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 진짜 잘 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